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직 툴킷이 만들어지는데 배경 설명과 그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매직 툴킷이 만들어지기까지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수업 준비와 그다음에 게임 준비, 교사용 뭐 액티비티들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 만큼 하나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다양하게 접목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준비 시간은 계속 많이 들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 하나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다양하게 호환돼서 접목될 수 있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액티비티북들을 뭐 맥밀런, 피어스, 옥스퍼드 전부 다 많이 보면서요.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게임들 중에서 제가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툴을 만들어내고 그 툴을 계속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요. 이 매직 윌 같은 경우만 해도요. 저희가 단어 공부, 그 다음에 파닉스,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를 매칭하는 것들을 단어, 파닉스, 문장, 그래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문장 만들기부터 단순히 뭐 단수 복수 개념 공부하는 것들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헤드밴드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예전에 옥스퍼드 게임 앤 액티비티북 6권 세트에서 읽었을 때 마분슬을 가지고 여기 스테이플러를 해서 아이들을 쓰게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서 다발로 엮어가지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요. 보관이 용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종이로, 컬러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벨크로를 붙여서 벨크로를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요번에는 자석까지 붙여서 좀 오래 다양하게 활용하게 만들었고요. 주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매직 윌만 사용했을 때 생기는 지루함 같은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사위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잖아요. 숫자가 그려져 있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근데 여기는 어떤 카드든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지금 이 매직 핸디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 액티비티 같은 데서 등장했던 건 아닌데 제가 브레인 베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뇌 기반 학습이라는 것들을 제가 좀 학습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 영어 학습의 액티비티를 어떻게 좀 접목시킨가를 하다 보니 매직 핸디보드는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쓰는 거지? 하지만 가장 아이들 학습할 때 선생님들이 활용하기 좋은 툴로 제가 뇌 기반 학습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사용하기 가장 좋은 건요. 어떤 책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책과 연결되어 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물, 그리고 색상, 도형, 날씨, 그 다음에 파닉스 카드들은 넣어두었고요. 카드를 더왜 만들어주지 않느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문구류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소품들, 그 다음에 하우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직접 그릴 수 있는 무지 카드를, 그 다음에 무지 단어 카드를 제가 만들어서 넣어두었습니다. 이 무지 카드는 정말로 제가 이 매직 툴킷이 가진 확장성, 그리고 어느 책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리딩 책, 그 다음에 스토리북, 파닉스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생각하고 단어를 쓰면서 학습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뭐 옥스퍼드 스타라이트라든가 맥밀런 두더타운, 그 다음에 잉글리시 버스, 뭐 이지링크 리딩북이라든가 리딩 퓨처, 퍼스트 파닉스 같은 책들을 좀 늘어놨는데요. 이 어떤 책이 나온 모든 단어들과도 아이들이 확장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단어를 그려볼 수 있는 거, 동물 카드는 제가 왜 만들어 드렸냐면요. 동물은 아이들이 정말 그려놓고도 자기 그림이 조금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한 카드를 드린 거고요. 다른 단어들은 아이들이 그리기가 쉬운 것들은 제가 일부러 좀 기초 단어지만 제외했습니다. 여기 제가 맥밀런 두들타운이라는 책도 두었는데, 제가 가끔 세미나를 해주는 책이기도 하죠. 두들이라는 단어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저희가 아이들을 보통 가르칠 때 픽처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픽처링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어떤 단어를 배우거나 내용을 인지할 때 그걸 그림으로, 영상으로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건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단어 카드 bear 보여주면서 bear이라고 인지시키고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 bear를 자기 몸으로 제스처로 표현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picturing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쓰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언어를 배울 때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그려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생각하는 시간, 저희가 얘기하는 thinking스쿨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아주 하이레벨에서 픽처링 기법은요, 토플이나 토익 시험을 볼때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키워드, 키포인트만 저희가 노트 테이킹을 하고 그걸 그림으로 영상처럼 기억해서 키워드를 볼때그 영상을 자기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잘 읽고 그걸 잘 요약해놓은 아이들은요, 거의 그 픽처링 기술이나 그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입하는 픽처링 기법은요, 아이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단어를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매직 툴킷 카드에서는요, 이 카드를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의 단어를 그리고 써서 단어 카드로 게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확장성 2에서 설명드릴게요.